자, 그래서 22번입니다. Learners function within complex developmental, cognitive, physical, social, and cultural systems. Research and theory from diverse fields have contributed to an evolving understanding that all learners grow and learn in culturally defined ways, in culturally defined contexts. 개념적인 단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While humans share basic brain structures and processes as well as fundamental experiences such as relationships with family, age-related stages and many more, each of these phenomena is shaped by an individual's precise experiences. Learners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for all people because cultural influences are influential from the beginning of life. 오래간만에 좀 문장이 짧네. These ideas about the intertwining of learning and culture have been supported by research on many aspect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어휘들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먼저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function. function 하면 명사, 동사로 쓰이고요. 명사로서는 기능, 동사로서는 기능을 하다, 역할을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within은 뭐뭐 이내에서, 뭐뭐 안에서란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complex. complex는 복잡한 이란 뜻이죠. 번역, 복잡한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은 simple입니다. simple. 여기에 동의어들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이 sophisticated입니다. sophisticated.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소피스티케이티드도 복잡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제대로 안 나오는데 컴플렉스하고 같은 말은 컴플리케이티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한. 잠깐만요. 컴플리케이티드 스펠링 아까 조금 틀렸고요. 컴플리케이티드도 복잡한입니다. 컴플리케이티드, 소피스티케이티드, 컴플렉스. 반대말은 simple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developmental 하면 development의 형용사형이니까 그래서 뭐 발전적인 발달이라고 나오는데 발전되는 발전적인 이런 뜻입니다. 발달적인 발달이 아니고 발달적인 형용사입니다. 발달적인 발달의. 그 다음에 cognitive도 마찬가지 형용사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뭐 컴플렉스 뒤에 있는 것들이 계속 형용사들이 나오는데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고 전부 다 시스템을 꾸며주려고 형용사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cognitive의 뜻은 인지적인. 인지적이란 거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이런 뜻입니다. 인식하는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physical 하면 피지컬은 뭐 물리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신체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 내용상 신체적인 이란 뜻이겠죠.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란 뜻도 있고 신체적인 이란 뜻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거 뭐가 달라요? 물리적인 거는 그 뭔가 힘과 에너지 같은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게 물리적인 거고요. 신체적인 건 말 그대로 육체와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소셜 뭐 사회적인이고요. 컬처럴 문화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의 요지찾기에서 뭐 모든 문제가 다 첫 문장이 중요한데 첫 문장에 조금 뭐 어려워 할 수도 있는 단어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뭐 그런 특징이 하나 보이고 어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Research and theory from diverse fields have contributed to an evolving understanding that all learners grow and learn in culturally defined ways, in culturally defined context에서는
일단 뭐 리서치는 알죠, 연구. 그 다음에 theory는 이론. 그 다음에 diverse는 다양한. 다양하다라고 나오는데 형용사로서 다양한이고요. 다양한이란 뜻으로 알아둘 건 various란 단어, V-A-R-I-O-U-S, various 이 단어 꼭 알아두셔야 돼요. various하고 diverse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가 원래 뭐 들판이란 뜻인데 여기에 뭐 from diverse fields 했으니까 다양한 분야로부터, 분야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양한 분야로부터. 그 다음에 contribute 하면 기여하다, 공헌하다,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contribute는 조심해야 될 게 얘가 자동사라는 겁니다. 자동사. 그게 무슨 말이냐, 뭐뭐에게 기여하다 할 때 전치사 to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visit 같은 녀석이 아니고 go 같은 녀석이야. 누구누구에게 기여하다 할 때 contribute to 이렇게 써야 됩니다. contribute to 누구누구에게 기여하다, contribute to. 뭐뭐에게 기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옆에 번역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참조하면 안 됩니다. contribute to 뭐뭐에게 기여하다고요. 그 다음에 evolving 하면 뭐 그 진화하는 이런 뜻입니다. 진화하는, evolving. 뭐 understanding은 이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defined. define이란 원형을 알려드리면 정의를 내리다. 동사로서 쓰였으니까 지금 defined의 형태가 되었겠죠. define은 정의를 내리다, 뜻을 명확하게 하다. 그 다음에 context는 문맥이란 뜻인데요. 문맥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문맥은 앞뒤 상황, 하고자 하는 말의 분위기 이런 걸 context라고 합니다. 전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오, 역시 깔끔하게 이름 둘 다 딱 썼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예, while이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ructure 하면 구조죠, 구조. structure, 구조. 그 다음에 process, 과정이죠. process, 과정. 그 다음에 fundamental은 여러분들 몇 번 만나본 적 있어. fundamental 하면 very important의 뜻이었죠. 기초적인, 근본적인, important, fundamental. fundamental은 같은 말 중에 essential 같은 단어는 꼭 알아주세요. E-S-S-E-N-T-I-L. essential, fundamental, basic.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일 거고요. relationship 관계고요. 그 다음에 age related 하면은 나이와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나이와 관련이 있는, age related 나이와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phenomena는 현상이란 뜻이죠. 현상. 현상이라는 단어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symptoms가 있습니다. symptoms. symptoms. 같은 말. phenomena, symptoms. 현상. 됐나요? 그 다음에 precise 하면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precise. 부사로도 문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precisely. 정확하게. precise. 정확한. 그 다음에 learning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for all people because cultural influences and are influential from the beginning of life. 자, 일단 influences 얘는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지금 명사로 쓰였고요. 영향이란 뜻이죠. 영향. influence. 영향.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influence의 뜻이 영향이니까 influential 하면 영향력이 있는 이란 뜻이겠죠. 지금 형용사인데 지금 해석의 명사처럼 나오네요. 영향력이 있는, 영향을 끼치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ideas about intertwining. intertwine
보통 인터가 붙어 있는 인터가 붙어 있는 거 뭔가 교차하는 걸 인터라 합니다. 뭔가 섞여 있는 거 이런 걸 인터라 접두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단어 앞에 인터가 붙으면 뭔가 교차되고 섞이는 걸 인터 뭐 인터트와인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교차되고 복잡한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인터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와인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얽히는 걸 트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spect 조심해야 많이 나왔죠. 측면이란 뜻이죠. aspect 측면 양상 aspect 양상 측면.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자 문법적으로 살펴볼 부분들 보겠습니다. learn as a function within complex 뭐 여기는 특별한 뭐 문법적인 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research and theory from diverse fields 여기에 왜 have가 이 형태로 왜 있냐 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have 플러스 pp죠. 시제 시제적인 부분 have contributed to 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가 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volved가 아니고 왜 evolving인가 형태 understood가 아니고 왜 또 understanding인가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defined는 또 왜 equal하지인가 왜 pp형의 형태가 되어 있는가 뭐 마찬가지 뭐 같은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ile while은 다양한 의미로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asic brain structure and process 뭐 as well as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라는 문법에 대해서 짚고 가겠죠. 뭐 as well as 어떻게 읽는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family such as such as는 뭐 예를 들고 싶을 때 쓰는 거죠.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fundamental experiences를 좀 더 such as 뒤에 구체화되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fundamental experience 해석하면 뭐 근본적인 경험이란 뜻인데요 근본적인 경험이란 뜻인데 such as를 써서 근본적인 경험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기에 each of 참 phenomena에 대한 얘기를 참 안 했네. phenomena는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불규칙 복수형. 불규칙 복수형이 뭔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형이 단수형에 s 붙여서 복수되지 않는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 뭐 child children 그러니까 얘 child children 같은 애란 말이고요. 지금은 지금 d's 뒤에 왔으니까 얘는 S가 안 붙은 복수겠죠. 복수명사겠죠. 그럼 단수형은 뭐냐? Phenomenon 입니다. Phenomenon 됐습니까? Phenomenon이 현상이라는 단수명사예요. 이게 Phenomenon이 단수고 Phenomena가 복수다. Phenomenon, Phenomena Phenomenon, Phenomena 자 그러면 여기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each of 복수명사를 뭐 취급할 것인가 라는 걸 짚고 가야죠. each of 복수명사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each of my friends is 해야 된단 말입니다. each of 뒤엔 복수명사가 자 이건 뭐하고 다르냐 each day 자 each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할게요. each하고 every를 선생님이 문법할 때 맨날 같이 했는데 자 얘를 그냥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단수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each는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each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기도 해요. each of my friends 근데 취급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왜 이래 여기 이렇게 해서 수동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 다음에
learning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for people because cultural influence from the beginning of life. 여기는 뭐 문법적으로 크게 다룰 내용도 없고 평이한 문장입니다. Okay. These ideas about the intertwining of learning and culture. 여기에 왜 또 have냐? 그다음에 have been supported 라는 형태네요. has been supported 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얘기할 게 있고요. Okay.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크게 다를 부분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이게 이렇게 주어 동사죠. 누가 뭐뭐 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학습자들이 기능한다. 학습자들이 첫 문장에 학습자들이 기능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지금 학습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within이 붙어서 within 뭐뭐 속에서란 얘기죠. 뭐뭐 속에서. 그러면 학습자들이 기능을 하는데 복잡한 발달적,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체계 안에서. 안녕하세요. 자, 학습자들이 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속에서 복잡한 발달, 인지, 신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라는 말을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어떤, 뭐, 어떤 체계 안에서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발달적이고, 뭐 인지적이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하는 모양이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주어동사. 자, 뭐 항상 주어동사 찾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일 거고,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search and theory from diverse fields have contributed to an evolving understanding.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연구와 그리고 어떤 이론 뭐로부터 나온 다양한 분야로부터 됐습니까?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온 연구와 이론이 뭐해왔다? 과거부터 계속적이겠죠. 계속 뭐해왔다? 공헌을 해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연구와 이론 다양한 분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그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이론을 세웠는데 공헌을 해왔대. 누구에게 공헌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이해, 그렇습니까? 진화하는 이해에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제 일단 관계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습니까? 이해는 이해인데 어떤 모든 학습자들이 뭐하고 뭐하는 잘하고 배우는, 그렇습니까? 어디 속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 어디 속에서 란 말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In culturally defined context. 뭐 속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문맥 속에서. 됐습니까? 자, 이 문장 해석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됐습니까? 해석하면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온 연구와 이론이 공헌을 해왔는데 뭐에 공헌해왔다? 진화하는 이해. 됐습니까? 진화하는 이해는 이해인데 뭐하는 모든 학습자의 목숨 학습자의 배우는. 자, 얘가 선행사 확실하죠. 지금 learn의 목적어가 선행사로서 나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확실하고 뒤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한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으로 귀결되겠죠. 모든 학습자들이 잘하고 배우는 어디 속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얘는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more ways 했으니까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또 어디 속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문맥 속에서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의 해석은 답 해설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이론은 모든 학습자들이 문화적으로 한정된 또 정의된 맥락 안에서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배운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점차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이론이 세워졌는데 그게 학습자들이 잘하고 배우는 어떤 뭐 어떤 뭐 뭔가 이제 학습자들이 뭔가 뭐 하는 거야? 뭔가 학습자들이 하는 이 뭔가 언더스탠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나아지겠죠. 임프루빙 하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전부 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배우고 어디 속에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거야. 어떤 식으로 배운다?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한정된 문맥 속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예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하고 한국에서 예의 범절에 대해서 배우는 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문화에서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이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문장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읽고 나서 좌절하지 말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뒤에 좀 더 쉽게 풀어주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다면 내용이 좀 vague하다면 좀 애매하고 unclear하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내용은 While humans share basic brain structures and processes, as well as fundamental experiences such as relations with family.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while은 while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렇습니까? 좀 열어두세요. 뭐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반면에 일 수도 있죠. 지금 접속사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명사로서 뭐 어떤 순간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어떻게 읽으라 했냐면 be as well as a 이렇게 읽어야 되는 병렬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병렬구조에서 share 뒤에 목적어 요게 be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are의 또 다른 목적어인 Fundamental experiences such as 여기까지가 얘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얘가 덜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 many more 그리고 훨씬 더 많이 each of these phenomena is shaped by individuals' precise experie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while의 뜻은 뭐뭐 하는 반면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인간들이 공유한다 했죠. 그렇죠? 뭘 공유하느냐? 기본적인 뇌의 구조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뇌 이거는 뭡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야, 신체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비슷한 뇌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뇌는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유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험, 뭐와 같은 가족과의 관계 또는 어떤 나이와 연관된 단계. 자, 나이와 연관된 단계인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10대는 10대로서 겪을 수 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20대가 되면 또 자기가 나이와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20대라는 나이와 관계된 어떤 단계가 다르게 해야 될 일과 의무가 달라지잖아. 30대가 해야 될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모두 뭐를 공유한다? 기본적인 뇌의 구조와 과정은 똑같이 공유하고 뭐뿐만 아니라 뭐 나이와 관계된 어떤 관계 또는 가족과 관계된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경험 기본적 경험을 모두 공유한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비슷한 뭔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얘기한 거냐? 뭔가 다들 비슷한 신체적 구조와 뇌의 능력과 또 경험하는 게 다 고만고만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다들 겪는 게 비슷비슷해. 근데 여기 Y 붙어서 반면에 다들 비슷한 뭔가 신체적 구조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는 반면에 훨씬 더 자주는 each of these phenomena 이러한 현상 각각은 이러한 현상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러한 현상의 각각은 뭐 되어진다? 형성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while을 기준으로 while이 how, 그러니까 여기에 while 빼고 여기다가 and 대신에 but을 넣은 것 같은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but 앞에는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고, but이 왔으니까 뒤에는 반대되는 거 하겠죠.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할 거고, but 뒤에는 이러한 현상 각각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가리키는 건 어떤 이 fundamental experience를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경험을 처리하는 거, 어떤 경험을 처리하는 각각은 그 각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게 달라진다. learner의 역할을 얘기하고, 배우는 사람의 역할을 얘기하고, 배우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 거야. 각각의 개인적 경험이 individuals,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형성되어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과 저런 경험을,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배우는 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거 짚은 거 정리하면 이거 반면에고요. 그 다음, search as를 통해서 기초적인 경험들을 구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는 이걸 좀 더 공유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좀 더 강조하는 건데, 뭐, 크게, 뭐, 내용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each of 뒤에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짚어봤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Learning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for all people because cultural influences are influential from the beginning of life. 그래서 학습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는 방법이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100명이면 100가지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A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because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영향력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있어. 문화적 영향력. 자, 문화라는 거, 우리가 뭐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든지, 뭐 윗사람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든지, 이것도 다 문화죠.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게 또 집집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죠. 그쵸? 뭐 어떤 집안은 뭐 서로 뭐 방귀도 트고, 엄마 아빠 서로 방귀 뿡뿡 끼고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어떤 집은 야 너 방귀 왜 껴? 이러면서 좀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집집마다 다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인생의 시작부터 뭐를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집안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생각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걸 권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걸 권장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요지가 파악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살펴보면, These ideas about the intertwining of learning and culture have been supported by research on many aspects of learning and development.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이 가리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생각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정리해보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말이죠. 얽히고 설킨 배움과, 그러니까 뭐랑 뭐랑 얽히고 섞였단 말이야. 얘랑 얘랑 얽히고 설킨 거에 대한 이러한 생각, 뭐랑 뭐 배움과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야. 그렇습니까? 생각이 뭐 받아왔다? 지지를 받아왔다. 맞는 말이야
라는 것은 여기에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지를 받아왔다, 지지를 얻어왔다, 어 맞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누구에 의해서? 연구. 연구는 연구인데 뭐에 대한 연구? 많은 측면에 대한이죠. 여러가지 측면, 뭐와 뭐의 배움과 학습과 발달에 대한, 그렇습니까? 어떤 배움과 학습에 대한 여러 측면에 여러 측면을 연구한 것에 의해서 이러한 뭐랑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Learning and culture가 intertwining 되어 있다, 서로 뒤얽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뭐를 받아왔다? 지지를 받아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랑 뭐가 얽히고 설켜 있다? 문화랑 배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죠. cultural diversity에 대한 어떤 시스테미컬한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뇌구조는 학습을 통해 복잡하게 진행했다. 뭐 인간의 뇌구조에 대한 얘기 나와요. 뭐 브레인 스트럭처 이런 거 나오지만 이게 학습을 통해서 복잡하게 진화했다, 뭐 진화하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은 건강한 성장의 토대가 된다. 뭐 원만한, 뭐 대인관계라는 말은 나오지만 원만한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발달 단계에 적합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뭐 여기 학습 발달 단계, 뭐 비슷한 뭐 단계라는 말은 나와. Age related stage 이런 말은 나오지만 나이와 관계된 발달 관계이고, 그 다음에 적합한 자극을 제공하는 게 학습에서 적합한 자극, 자극을 주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펑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Learners function. 그 다음에 뭐뭐 안에서란 within이라는 전치사 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고? complex. 얘는 developmental. 얘는 cognit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얘를 뭐 어떻게 됐었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온, 이렇게 되어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온 연구와 이론이 모든 학습자들이 문화적으로 한정된 맥락 안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 어떻게? 그 다음에 아 이게 어디에서 참 어디에서였고요. 이게 어떻게였습니다. 나는 대한 이해를 점차 여기에 이해를 여기에는 점차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했는데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점차 진화되어가는 이해에 기여해왔다고요. 뭐뭐에게 기여하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contribute to라 했어요. contribute to, to 꼭 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have contributed to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evolving understanding that all learners grow and learn in culturally 이거 뭐였더라? D로 시작하는 defined였죠. defined context. 그 다음에 culturally defined way 뭐 이렇게 되어있었죠. 그니까 그 다음에 진화하는 이해, evolving understanding. 관계대명사 대수로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가족과, 자, 여기에 쭉. 공유하지만 만들어준 게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while이 만들었죠, while. 그러니까 while이 뭐뭐 하지만, but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인간은 가족과의 여기서 이제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됐어. 가족과의 관계, 나이와 관련된 단계,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같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같은 기본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경험들 했고요. 뿐만 아니라 나왔으니까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였죠. 이걸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썼 뭐 not only A but also B를 썼다면 위치가 바뀌겠지만 as well as를 썼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라 했죠. 기본적인이 뭐였더라? Fundamental였죠. Fundamental, brain, structure, 그 다음에 processes였어요. Processes, share. While humans share, 뭐 fundamental brain structures and processes, as well as fundamental experiences such as relationship with family, 그 다음에 age related stages and many more.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서 각각의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 these phenomena each of these phenomena is 라 했었습니다.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된다. is shaped 였죠. is shaped by individuals 예, P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precise experiences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서 어휘를 한번 정리해주는 거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휘가 더 잘 기억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영향력이 있는 뭐였더라? 영향력이 있는 influential 이란 형용사였습니다. influential. 그 다음에 뭐 뒤얽히다라는 뒤얽히다 intertwining이었죠. intertwining. 그 다음에 측면이 뭐였어? 측면 A로 시작하는 단어? aspect였죠. aspect. 이렇게 어휘 한번 쭉 정리하고 문법적인 것도 한번 뭐 정리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왔다 라는 표현 have been supported 이렇게 되어 있었죠. have been supported by research 뭐 이렇게 나왔죠. by research research about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23번. 계속해서 주제 찾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갈까? 애니멀스 as well as humans engage in play activities. 첫 문장이 짧고 깔끔하죠. 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in animals play has long been seen as a way of learning and practicing skills and behaviors that ar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In children, too, play has important functions during development. 대충 뭐 글의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22번보다 난이도가 낮네요. 지금까지는.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play is a way in which children learn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in it. Okay, children's play serves as a training ground for developing physical abilities, skills like walking, running, and jumping that are necessary for everyday living. Play also allows children to try out and learn social behaviors and to acquire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that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For example, they learn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how to lead and follow, how to make decisions, and so on. 그러니까 그래서 necessity of trying out creative ideas, roles of play in children's development, contrast between human and animal play, effects of children's physical abilities on play, children's needs at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Okay. 뭐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단어도 많이 나오네. 그래서 몇 번 골랐어요? 오케이.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하나 보이는데 as well as는 또 나왔죠. 그래서 be as well as animal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uman 뿐만 아니라 animals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be as well as a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그 다음에 engage in 중요한 표현이고요.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engage 어디어디에 몰두하다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뭐뭐에게 공헌하다가 contribute to 였죠. to까지 같이 붙여서 암기하듯이 얘도 마찬가지 engage만 익히는 게 아니고 engage in 해서 얘도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engage in. activity는 활동이죠. 활동 뭐 이렇게 해서 놀이활동이 되겠죠. 놀이활동. 그 다음에 behavior 하면 행동이죠. 행동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necessary 필수적인. 그 다음에 future survival 미래의 생존이죠. 미래의 생존 future 미래 survival 생존 살아남음. 오케이. 그 다음에 functions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사로 나왔네요. 기능들이란 뜻이죠. 기능하다 또는 기능. 여기선 기능이죠. 기능. 기능이라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infancy 하면 유아기죠. 유아기. infancy. 유아기. 갓난쟁이. 그 다음에 children's play serves 뭐 serve as 해서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런 표현이죠.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serve as. 그 다음에 training ground 하면 훈련장이죠. 훈련장 training ground 훈련장. 그 다음에 physical abilities 육체적인 능력들이겠죠. physical abilities 육체적 능력들. 뭐 everyday living 뭐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겠죠. 일상생활. 그 다음에 acquire 요구하다도 요구하다 요구하다. acquire 같은 경우에 동의어 좀 챙기시고요. need라 했죠. acquire need 아 미안합니다. acquire 자 require가 need고요.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죠. 참 같은 말은 같은 말 중에 꼭 알아둬야 될 게 acquire의 같은 말 earn 그 다음에 gain 그 다음에 obtain 이런 것도 있습니다. acquire의 같은 말들입니다. 얻다 획득하다.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 achieve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achieve. 얻다, 획득하다. acquire 같은 말들, earn, gain, obtain, achieve. 그 다음에 value는 가치죠, 가치. 가치. 그 다음에 personality. personality는 인격이죠. 인격 또는 개인, 개성. trait 참 많이 나옵니다. 특성이죠. 특성. 특성, 특색. 그 다음에 adulthood는 뭐 어린 성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성년, adulthood. 성년.
다음에 compete, 경쟁하다. 경쟁하다. 그 다음에 cooperate, 협동하다죠. 협동하다. 그 다음에 and so on,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and so on, 같은 말 몇 가지 알아두세요. and so on 하고 같은 말은 etc.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nd so forth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etc. 기타 등등, and so forth, 기타 등등, and so on, 기타 등등.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언급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도 남아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글의 주제 찾기.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뭐 뒤집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however나 while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글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뭐 이거 뭐 be as well as a animals를 강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인간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engaging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숨어있는 부분 또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되어져 왔다라는 표현하는 거겠죠. has been seen. 그니까 여기 주어가 놀이니까 놀이가 관찰을 한 게 아니고 놀이가 관찰되어 왔다. 롱까지 붙이면 오랫동안 관찰되어 왔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s a way of 하면 뭐 뭐뭐의 방법으로서 라는 뜻이겠죠. 뭐뭐의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뭐 이거 대시 뭔지는 너무 뻔해요.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얘는 뭐겠다. 관계대명사겠죠 뭐.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녀석의 형태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선행사가 skills and behaviors죠. 복수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is 같은 게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지만 요렇게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문법이 쭉 나오죠. 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생략 안 되지만 요렇게는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된다. 됐습니까?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하면은 뭐 미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2의 원래 위치는 뭐 원래는 여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during 어떤 것 보이고 어떤 것 동안 뭐 이런 것들 뭐 고등학생들한테 짚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 그쵸? 왜 이 형태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것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눈에 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들. 왜 템이 아니고 왜 이시냐, 이런 것들. 지칭 찾기라고 하는 문법이죠. 그니까. 네, children's play serves as a training ground for developing physical abilities, skills like walking, running, and jumping. 뭐, 뻔한 문법 한 번 더 나옵니다. 각각은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allow A to do가 보이죠. allow a to do 나오고요. 병렬 구조로 여기에 run의 형태는 to run도 상관없죠. allow children to try out and to lear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to acquire의 형태로 되어 있냐는 건 allow한테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allow children to try out and learn social behaviors and allows children to acquire values and personal traits that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게 왔으니까 계속해서 여기 나온 지금 밑줄 그은 대신 전부 다 관계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for example
They learn. They 지칭찾기 왜 they냐?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뭐 의문사 플러스 to인데요. 뭐 이런 거 굳이 짚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짚지 않은 문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이 짚었는데요. 뭐 얘는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가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뭐 한다? 참여한다. 몰두한다. 놀이 활동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은 놀이가 인간의 독자적인 점유물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놀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humans as well as animals가 아닌 이유는 인간들이 놀이 활동을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동물들도 뭐 한다? 동물들도 놀이 활동에 참여한다. 동물들도 노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보 전달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알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 놀잖아. 근데 동물들도 논다?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문장부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뭐 however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는 일이 잘 없어요. 정보를 꾸준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n animals,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뜻이겠죠. Play has long been seen. 놀이가 오랫동안 수동태라 했어요. 관찰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동물들 속에서, 동물들에 있어서, 동물들 세계에서 Play has long been seen as a way of learning and practicing skills and behaviors that ar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놀이가 오랫동안 관찰되었는데 뭐로써? 방법으로써. 뭐의 방법? 배움과 연습. 뭐를 배운 거? 기술과 행동이죠. 기술과 행동을 배운 것과 연습의 방법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들이 얘들이죠. 그렇죠? 기술과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필수적인 뭐를 위해서?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살기 위한 어떤 뭔가를 배우려고 뭐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놀이를 통해서 뭔가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스킬과 어떤 행동 양식을 뭐 한다? 배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children 뭐 2는 여기다 놓고 해석할게요. Play has important functions during development 2.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children이 뭐 동물의 children일 수도 있고 사람의 children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하여튼 뭐 아이들이나 또는 어린 새끼들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놀이 has important function. 뭐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뭐 언제라는 질문이 되는지, 뭐 언제 발달기 때, 발달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놀이가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발달을 할 때,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서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맨날 뭐 그런 뭐 영어 속담이 있죠. All work and no play makes 뭐 Tom a dull boy인가? 뭐 맨날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라는 그런 영어 속담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자, 얘가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란 얘기하고 있어. 아주 어린 초기의 말이죠. 초기의 시작. 뭐의 유아기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말인데 누구의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구의 아주 어릴 때부터? 얘는 플레이를 잡아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놀이의 아주 유아기 때 시작할 때부터 놀이의란 뜻이고 놀이의 지칭은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놀이로부터 이 말입니다. 유아기 때의 아주 초창기 놀이로부터 플레이 나오고 있죠. Play is a way. 플레이가 뭐다? 놀이가 뭐다? 방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뻔해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테니까. 됐습니까? 놀이가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아이들이 뭐 하는 방법? 배우는 방법.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세상과 그리고 그들의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들의 장소란 얘기는 그들의 뭐로 바꿨을 내용상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롤로 바꿨을 수 있겠죠. 역할.
그 다음 나온 in it은 뭐 대신 왔냐? in the world겠죠. 이건 이번에 it은 the world 대신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의 역할,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 자, 문법적인 거 살짝 봤으니까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또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아주 초창기 시작의 놀이를 할 때부터 놀이가 방법입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뭐랑 뭐를 배울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도 배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hildren's play serves as a training ground for developing physical abilities 해놓고 이런 거 나오면 무슨 뭐 할 때 쓴다?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부연 설명. 뭔가 ability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란 뜻이죠. 능력.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했죠. 관계대명사 되시고 선행사가 skills죠. 그쵸? 뭐 like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미는데 스킬즈가 복수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되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한꺼번에 생략 가능.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역할을 한다. 뭐로서?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이들의 놀이가 훈련장의 역할을 한다. 뭐를 위한 훈련? 발달을 위한. 뭐를 발달? 신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신체적인 능력을 발달시킨답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기술이죠. 기술인데 목 같은 걷기, 달리기, 그리고 점핑과 같은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다? 필수적이다. 뭐를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 하면서 사냥, 뭔가를 잡기 위해 뛸 때도 있고 도망가기 위해 뛰거나 점프하거나 걷거나 할 일이 꼭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걷고 달리고 점프하는 게 전부 다 뭐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됐습니까?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죽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survive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play also allows children to try and learn social behaviors and to acquire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that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자, 올수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allow 나왔으니까 놀이가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요 부분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한번 해보는 거죠. try out. 그리고 또 여기에 to 넣어준다 했죠. 또 뭐 하는 것? 배우는 것. 됐습니까? 놀이가 또한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배우도록 해준대요. 뭐를? 사회적인 행동과 행동을 했네요. 사회적인 행동을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 사회적 행동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고 예의 바른 거고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뭘 통해서 또한 배워질 수가 있다? 놀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 양식도 배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놀이가 또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병렬 구조고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됐습니다. Play also allows children to try out and learn social behaviors and play also allows children to acquire. 됐습니다. 놀이가 아이들이 이런 거 하도록 뭐 이런 거 해보고 배우도록 해주고 또 뭐 하도록 해준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뭐를 획득? 가치와 개인적인 특징이죠. 가치와 개인적 특징. 가치와 얘 또 계속해서 얘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에 만약에 미래시제가 아니라면 또 여기도 이제 얘가 와야 되는데 이제 미래시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수도인 어떨 것인 중요할 것인 언제 중요할 것인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중요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그리고 개인적 특징들을 뭐하도록 해준다? 획득하도록 놀이가 또한 해준다. 놀이가 이것도 가능하게 해주고 저것도 가능하게 해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for example입니다. 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다면. 여기까지 좀 해석이 어렵다면 for example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얻으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데이는 children을 잡아왔죠 이번엔. 그러니까 it이라든지 이딴 게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learn 배우죠.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또 협동하는지를. How to lead and follow. 어떻게 이끌고 또 따라가는지를.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또 지지자가 되어주는지를. And how to make decisions. 또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make decisions 하면 결정을 내리다 했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또 기타 등등의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2번이 되냐? roles of play. 뭐의 역할? 놀이의 역할이죠. role 하면 역할이란 뜻이죠. 언제? 아이들의 발달할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in children's development에서 놀이의 역할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역할이죠. 자, necessity of까지 좋아. 필수적인 거죠. 뭐의 필수적? 해보는 거죠. 뭐를 해보는 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는 것에 필수.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contrast. contrast 하면 서로 반대되는 거. 대비죠. 대비. 서로 반대되는 거. 대비. 뭐와 뭐 사이의 대비? 인간과 동물 놀이의 사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한 얘기. 대비되는 점, 차이되는 점. 그러니까 contrast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는 단어는 뭐로 치환될 수 있다? 아이고, 자리가 모자라네. differences죠. differences. D-I-F-F-E-R-E-N-C-E-S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animal play. 인간과 동물 놀이의 차이점들, 대비되는 점들. 서로 인간들의 놀이는 이렇고요, 동물들의 놀이는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 안 합니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ffect of children's physical abilities on play. Effect 하면 효과도 효과. 효과. 뭐의 효과? 아이들의 육체적 능력. 뭐에 있어서의? 놀이에 있어서의. 놀이에 있어서 아이들의 육체적 능력의 영향. 뭔 소리냐? 놀이할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피지컬 어빌리티가 높고 어떤 애들은 피지컬 어빌리티가 낮은데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잘 노는 애와 못 노는 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children's needs at various development stages. 아이들의 요구사항이죠.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언제?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럴 땐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럴 땐 저런 게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케이. 어디어디에 참여하다가 뭐였더라?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engage in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take part in 같은 이전에 만나본 거 있었고요. 오케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놀이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가 놀이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다? 이거였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as well as를 썼기 때문에 animals as well as humans 이렇게 됐고요.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면 Not only humans, but also animals 이렇게 표현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에게 있어서 놀이는 오랫동안 미래 생존에 필요한 기술과 하는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겨져 왔다라는 표현을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have long been seen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has long been seen이었나? has long been seen. 뭐 have long been seen 또는 has long been seen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연마하는 방법, 연마하는 방법, 익히는 방법 이렇게 표현돼 있었죠. 익히는 방법. 이걸 이거 연마하는이라고 해석됐군요.
연습하는, 연마하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에 있어서도, 이거 인간의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아이들. 놀이는 발달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네. 그래서 발달하는 동안은 어떤 것 동안이니까, 이거는 뭐였더라? During이었죠. During development.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During development. 이거는 중요한 기능을 하다라는 표현을 뭐 play an important role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거 말고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아, has important functions 이렇게 했네요.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as important functions의 표현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유아기의 가장 초기서부터 놀이는, 놀이의 가장 초기서부터 배우는 방식이다. 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들의 위치, 세상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되는 거죠. in it이었는데 in the world였습니다. 그래서 in the world. 내일의 삶이 필요한 걷기, 달리기,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무리한 동안 사회적 행동을 시도 배우며 성인기의 성격. 오케이, 요게 뭐였더라? Personality traits 이렇게 됐어. Personality traits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하다, 경쟁하다 compete, 협동하다, cooperate.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다, make decisions. 그 다음에 뭐뭐 기타 등등은 뭐였더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and so on, and so forth, etc.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 접어봅시다. 자, 제목 찾기도 주제 찾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 헬스하고 케어 사이에 뭐 있어야 되지 않나? 대시가 안 따라와서 귀찮네. 필요 없네. Healthcare will partly be offset by the creation of new human jobs. New human jobs.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 will partly be offset by the creation of new human jobs. 첫 문장 늘 중요하다 그랬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imary care doctors who focus on diagnosing known diseases and giving familiar treatments will probably be replaced by AI doctors. 자, 벌써, 그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글이란 걸 대충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ut이 나왔어요? 좀 강조해놓고 갑시다. but precisely 나오네요. 아까 precise 나오고요. precisely because of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to pay human doctors and lab assistants to do groundbreaking research and develop new medicines or surgical procedures. 오케이, 다음 문장. AI might help create new human jobs in another way. 오케이, 한 발 떼는 듯 might 같은 거 넣어서, 그렇죠? might 같은 거 넣어서 한 발 좀 물러넣는 느낌이죠. might help. 그러니까 must be helping 뭐 이런 게 아니고요.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이거죠. 근데 앞에 instead of를 붙였어요.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They could focus on servicing and using AI. For example, the replacement of human pilots by drones has eliminated some jobs. 그쵸? 이거는 별로 안 좋잖아. 그쵸? 이거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근데 but을 붙였어요. But created many new opportunities in maintenance, remote control, data analysis, and cyber security.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 그릭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되게 부정적인 내용인데 but을 붙여서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oss 하면 손실이 손실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인데요 요거 전통적인 직업이란 건 기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기존 직업 옛날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직업 traditional jobs. 그 다음에 healthcare는 건강관리죠. 건강관리 healthcare. 그 다음에 partly 부분적으로 라는 뜻이죠. 부분적으로 살짝 약간 자 partly는 partially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partially 같은 말로는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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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ly partially 그 다음에 upset은 뭔가 상쇄시키는 거예요. 동사인데요. 이 명사 뜻만 나오는데 상쇄시키다. 상쇄시키는 건 뭔가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걸 충격을 완화시키는 걸 상쇄시킨다 그러죠. 충격을 상쇄시킨다 이렇게 쓰잖아요. 약화시킨다. 뭔가 셀 수도 있는 걸 약하게 만드는 걸 upset. Okay, creation 뭐 창조겠고요. 그 다음에 primary의 뜻은 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첫 번째의 라는 뜻도 있어요. 첫 번째의 본래의 기본적인 1차적인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on 집중하다겠죠? 집중하다 focus on 집중하다. 그 다음에 diagnose 이를 붙여야지 동사 원형이죠. 진단하다. diagnose. 진단하다. 같은 말은 exam이 있습니다. exam. diagnose. 같은 말은 examine이죠.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요. 에이씨. examine, diagnose. 오케이 그 다음에 disease 질병이고 그 다음에 familiar 익숙한이죠. 그 다음에 treatment 처치 처리 또는 뭐 상처에 어떤 뭐 어떤 뭐 처리해 주는 거 probably 아마도 그 다음에 be replaced by 뭐뭐에 의해 대체되다 라는 뜻이겠죠. 뭐뭐에 의해 대체되다 be replaced by 그 다음에 precisely 정확하게죠. 부사로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lab assistant lab 하면 연구소죠. laboratory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laboratory 연구소고요. assistant 조수죠. 조수.
조력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면 혁신적인, 그라운드 브레이킹 혁신적인. 그 다음에 뭐 메디슨 하면 약이고요. 그 다음에 서지컬, 서지컬은 외과 수술의 라는 뜻입니다. 외과 수술의. 그 다음에 procedure 하면 뭐 방법, 절차. procedure 방법 절차. 그 다음에 instead 뭐뭐 대신에고요. 알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compete 또 나오죠. 경쟁하다. 뭐, focus on 집중하다 또 나오고요. 네. replacement 대체제 뭐 이런 뜻이죠. 명사니까 대체품 대체제. eliminate 원형은 이렇게 생겼죠. eliminate 제거하다 라는 뜻이죠. 제거하다. 아, 제거하다는 동의어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eliminate 제거하다. get rid of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remove 제거하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eliminate 같은 말은 get rid of도 있습니다. get rid of, remove 제거하다.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 뭐 delete 같은 것도 있네요. delete도 같은 말로 충분히 가능해요. delete 제거하다 삭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opportunities 많이 만나봤죠. 기회죠. 기회. 그다음 maintenance 유지보수죠. 뭐 관리 이런 뜻이죠. maintenance 유지보수 관리. remote control, data analysis 분석이죠. 그 다음에 security, 보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 The loss of many treasure jobs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 will possibly be observable. 이거 요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겠죠. 됐습니까? 자, offset의 3단 변신은 set하고 똑같겠죠. set 하듯이 offset 할 거고요. 얘는 pp형이죠. 원래 뜻은 원형일 때 뜻은 상쇄시키다인데 여기에 be offset이니까 상쇄되어진다고요. will까지 붙이면 상쇄되어질 것이다고요. partly까지 붙이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상쇄될 거다. 그러니까 완화될 것이다.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imary care doctors 뭐 who 뻔하게 이거 관계대명사죠. 그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또 will be replaced 아까랑 똑같죠. will be pp 여기도 will be pp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조동사 아니 조동사란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replace 원형의 뜻은 대체하다인데 이렇게 하니까 대체되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대체될 것이다고요. 여기까지 붙이면 아마도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ut precisely because of that 뭐 이런 거 지칭 찾기죠. 대시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to pay.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much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much의 뜻이 뭐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and the lab assistant to do. 얘는 또 왜 이 꾸라지냐? groundbreaking research and develop. 얘는 또 왜 이 꾸라지냐? surgical procedures. 그 다음에 my AI might help create. 얘는 또 왜 꼬라지지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 주겠죠. 다음에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얘는 또 왜 꼬라지냐. 그 다음에 day 지칭 찾기 could focus on servicing and using AI. 뭐 크게 어렵지 않죠. For example, the replacement of human pilots by drones. 여기에 drones인데 왜 have가 아니고 has냐? 이렇게 해서 같이 봐도 되겠고요. 보스의 역할이 중요하죠. Created. 얘는 또 왜 꼬라지냐? 뭐 opportunities in 하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의 기회란 뜻이겠죠. opportunities in maintenance, remote control, data analysis and cyber security. 오케이. 다음에 one makes robots smarter. 뭐 여기도 어휘를 안 여기도 어휘를 챙겨야 되겠네요. 뭐 여기는 어려운 어휘 없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s AI really a threat to your job? threat은 뭐예요? 위협이죠. 위협. 위협. threat, 위협. 위협. Watch out. AI can read your mind. Watch out.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죠. Be careful. 하고 같은 말이죠. Be careful. Watch out. Future jobs, less work, more gains. 그 다음에 ongoing challenges for AI development. ongoing 하면 진행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챌린지 하면 도전이죠. 도전. 답이 될 리가 없죠. 왜 답이 될 리가 없냐? 뭐 AI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진행 중인 도전이란 말은 AI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위에는 그런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자, 그럼 문법과 함께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Okay,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 will be partly be offset. Will partly offset by the creation of new human jobs. 첫 문장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늘 중요하고 중간에 뒤에 갔을 때 뭐 but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전체를 뒤집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의 뭐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 옛날부터 해오는 직장이 많이 없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에 있어서란 말 붙였습니다. 잡스를 꾸며주네요. 뭐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뭐에서부터 뭐까지 예술부터 건강관리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아트랑 헬스케어가 전부 다 트래디셔널 잡에 예를 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술부터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전통적 직업의 많은 없어짐이 그동안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해왔던 수많은 전통적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마 부분적으로 뭐 되어질 것이다?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단어, 손실, 손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 will be upset 했으니까 상쇄될 거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안 좋지는 않을 거야. 뭔가 충격이 상쇄될 거야. 해놓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에 의해서? The creation of new human jobs. 새로운 인간 직업의 창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대신에 전통적인 직장이 없어지는 단순에 new human jobs가 뭐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때문에 생기는지는 뒤에 나오네요. 됐습니까? 전통적인 직장이 없어지는 게 엄청나게 충격이 될 건데 그게 완화될 거래. 새로운 직장의 창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다 설명했습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완화시키다인데 완화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손실의 로스가 안 좋은 단어인데 여기에 비 offset 했으니까 완화될 거다, 상쇄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뭔 소리 하는 거냐. Primary care doctors who focus is on diagnosing known diseases and giving familiar treatment 까지죠. Will probably be replaced by AI doctors. 암울한 미래죠 이건. 그쵸?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건. 그쵸? 뭔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오케이. 잠깐만요. 정확한.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이 녀석은 너무나도 뻔하게 뒤에 후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앞에 선행사가 닥터스와 같은 복수형이니까 여기에다가 포커시즈 같은 형태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온이 전치사니까 뒤에 뭐뭐 그 다음에 뭐 얘는 왜 이꼬라지인지 물어보신다면 focus on diagnosing 하듯이 후 여기에 생겼던 말은 후 focus on이 생겼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 형태 ing가 와줘야 되겠죠. 생략이라는 병렬구조의 생략이 후 focus on이니까 후 focus on giving familiar treatm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는 일반 진료 의사가 제일 먼저란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1차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1차적으로 케어해 주는 의사들. 됐습니까? 우리로 치면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분야죠. 우리가 뭐 큰 병원 가기 전에 뭐 가정의학과부터 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가정의학과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즈. 됐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스가 일반 뭐 진료 의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내과를 가야 될지 이비인후과를 가야 될지 정확하게 어느 과에 가서 검사를 받을지 해주는 게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스를 모를까봐 관계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떤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 그래서 알려진 질병을 진단하는데 뭐하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아주 익숙한 처리 방법을 주는데 집중하는 일반 의사들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려진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알려진 질병이니까 익숙한 처리법도 있겠죠. 치료 방법도 있겠죠. 포뮬리아 트리트먼트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는데 집중하는 일반 의사들이 뭐 당해버릴 거다? 아마도 대체되어 버릴 거다. 누구에 의해서? 인공지능 의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여기서 나왔던 트레지널 잡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충격을 받는 거죠. 로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게. 그게 뭐에 의해서 얘가 이게 나쁜 놈이다. 됐습니까? 직업을 없애버린다.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뭐야 완화될 거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니다랄까 벗이 나왔으니까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고 어떤 전통적인 게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지만 이게 어떤 뭐 안 좋은 일인 거죠.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첫 문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런 다음 문장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인공지능 때문에 했고 but 했습니다. 그럼 but 뒤에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겠죠. Precisely because of that.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이가 인공지능 의사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 때문에 정확히 그러한 일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잡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to pay human doctors and and
lab assistant to do groundbreaking researches and develop new medicines or surgical procedures.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위에 문장에서 일어난 일이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돈은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돈이 뭐 투자될 거란 얘기겠죠.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거다. 돈은 돈인데 뭐 하기 위한 돈? 지불하기 위한 돈. 누구한테 지불할 돈? 인간 의사들에게. 그러니까 의사 수가 100명일 때 이걸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100명한테 주려 그러면 한 명한테 만 원씩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의사가 뭐 25명으로 줄었어. 그럼 4만 원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 의사들의 뭐가 급여가 높아질 거다. 됐습니까? 급여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뭐가 생략됐냐면은 요게 생략됐어요. 그래서 and there will be much more lab assistants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도 많아질 거고 돈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조수들 됐습니까?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야. 이 생략이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란 문법 처리하면요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to play and there will be much more lab assistant to do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훨씬 많아질 거고 연구소 조수들도 훨씬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절약된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랩 그러니까 연구소 직원들이 계속해서 얘가 to pay human doctors가 형사적 용법 하듯이 여기도 to d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어시스턴트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할 뭐를 할 혁신적인 연구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또 생략돼 이번에 병렬구조는 to develop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 연구를 할 조수들 그리고 또 개발할 조수들 뭐를 개발한답니까? New medicines or surgical procedures 새로운 약이나 또는 수술 방법들을 개발할 lab assistants가 there will be much more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들도 많아져요. 됐습니까? 여기에 lab assistant 이게 뭐예요? lab assistant가 앞에 나왔던 말에 new human jobs의 예로 나온 거죠. new human jobs 새로운 인간의 직장으로서 lab assistant가 많아질 것이다. 연구소에서 뭔가 조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인원은 더 필요하게 될 거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건 AI의 역할이 아니죠. 인간이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실수 없이 하는 게 지금 이 AI가 잘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건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물론 뭐 시간이 더 지나면 AI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인간 의사들이 받을 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인 랩 어시스턴트도 많아질 거라고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끝에 보면 in another way 라는 얘기가 있어요. in another way 그러니까 in another way 요렇게 한 쌍이 되어서 여기 바로 위에 있어서 두 문장이 한 쌍이 되어서 뭔가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라고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이 한 세트가 돼서 첫 번째 안 좋은 일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n another way를 집어넣어서 무슨 일을 한 거냐 두 번째 없애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in another way가 무슨 뜻이니까 다른 식으로도 이런 뜻이죠. 다른 식으로 전체 문장 해석하면 AI might help 뭐 to create 해도 되는 거 알죠? create의 형태는 두 가지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마
새로운 인간의 직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됐습니까? 두 번째, 안 좋은 일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봐야, 어떤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 두 번째 부분 얘기하겠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아, 이거 진짜 한 번씩 이런 거 좀 골치 아프네. 니들 뭐 하냐, 마이크로소프트. 뭐가 안 잡고. 그 저장된 건 알겠고, 난 내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똥개야. 아, 진짜. 한참 피코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 두 번째 부분.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을 거야 라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해놓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가다가 머무도 안 하고 쭉 갈 수 있는 이유는 for example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을 거야. 여기 두 번째로 여기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they could focus on serving and using AI. 자, competing이 왜 있고 라지냐면 요렇게 요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인간들 대신에, 그래서 휴먼스가 경쟁을 하는 거야, 경쟁을 당하는 거야, 얘가 이걸 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 절대로 오면 안 되겠다. 컴피티드의 형태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야 되니까 현재 문사를 써야지, ing형 문사를 써야지, pp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데이는 뭐 뻔하게 휴먼스 대신 왔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인간들 대신에 인간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집중할 수도 있다. 뭐 하고 뭐 하는데? AI를 서비스하고 사용하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서비스의 뜻은 활용하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정비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고장난 AI를 고치고 또 고장난 AI를 고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인간들이 집중할 수도 있다. 경쟁 AI와 그러니까 instead of competing 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the replacement of human pilots by drones has eliminated some jobs. 자, 이거 안 좋은 거죠? 그쵸? 안 좋은 건데 바로 뒤따라 but 나와서 다시 좋게 만들고 있어요. 일단 but 앞까지 해석하면 그래서 드론에 의해서 인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파일럿이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할 자리에 그 자리에 드론이 대신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의해서 인간 파일럿이 대체되는 것이 뭐 해왔다? 제거해왔다? 없애왔다? 무엇을? 몇 가지 일을.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잡인 거죠. 트레디셔널 잡 몇 개가 없어졌다? But! 그러나 얘는 왜 꼬라지냐? 이거야? 그러나 뭐 해왔 여기에 뭐 얘가 이 꼬라지인 이유냐 이유는 여기에 뭐 이거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겼다면 it has eliminated but it has created 해야 되니까 has 뒤에 뭐의 형태 pp형 형태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many new opportunities in maintenance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에 의해서 인간 파일럿이 인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대체된 것이 몇 가지 직업을 제거해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인간 파일럿이 대체되는 것이 또 뭐하기도 했다? 만들어내기도 했다. 무엇을? 많은 새로운 기회들. 여기 새로운 기회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 jobs의 뜻인 거죠. has created many new jobs. 뭐하는 데 있어서? 관리, 원격 조정, 정보 분석, 그리고 어떤 뭐 사이버 보안, 뭐 인터넷 보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보안이라든지 정보 분석, 원격 조정, 관리. 드론이 드론을 고치지는 못하죠, 아직. 그쵸? 드론이 드론을 조종하지는 못하죠. 인간이 조종하죠.
정보를 분석하는 건 인간의 몫이죠. 그쵸? 물론 AI가 추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어떤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보는 건 인간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 같은 것도 이것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jobs opportunity를 뭐 해왔다? 만들어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드론 때문에 인간 파일럿들이 직장이 있기도 했지만 그 또 드론 때문에 뭐 했다? 어떤 드론을 관리, 유지 관리하는 거, 뭐 조종하는 거, 또 드론에 의해서 취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 또 이제 드론이 뭐 만약에 뭐 북한이 우리나라 드론을 막 해킹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방식대로 뭐 저쪽에 뭐 청와대에 폭격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보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쭉 보고 나서 적당한 답을 예 또 이러지는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되겠죠. 제목으로서 왜 얘가 되냐? 인공지능이 정말로 당신의 직업에 threat, 위협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 it isn't 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린거죠. 그렇진 않아. 위협이 되진 않아. 오히려 새로운 new opportunities, new jobs를 create 하는 면도 있어.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 되냐? 무엇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 아니고요. 조심해라. AI can read your mind. 인공지능이 너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 독심술 할 수 있다는 거. 미래의 직업들 까진 좋아. 그쵸? 근데 뒤에 붙은 게 뭐냐?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얻는다. 그러니까 노력은 적게 들이고 수확은 더 크게 한다라는 얘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얘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아까 바로 답이 아닌 걸로 했던 뭡니까?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진행 중인 어려움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이런 점이 어려워요 라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도표네요? 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